안녕하세요, 서볼입니다. 오늘은 할로윈을 맞이해 박쥐로 변신한 스폰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박쥐 이 자식, 너 때문에 놀러가지도 못하고 머스크를... 쫀디기 같은 노란 필라멘트를 불에 구워 콕콕 찔러주면 스폰지밥 얼굴이 됩니다. 250도로 예열된 우드버닝 툴로 필라멘트를 펴줄게요. 흰색 필라멘트를 쏘고 납작하게 꾹 눌러주면 인두질과 사포질 없이도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 완성. 코를 달아주고 길게 늘린 검은색 필라멘트로 입과 눈썹도 만들어줍니다. 할로윈은 죽은 영혼들이 인간 세계를 찾아오는 날이며 한 해의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짓궂은 악령들이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기이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쫓아낸다고 하네요. 우드 필라멘트로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인두기로 얇게 펴서 날개 모양으로 주름을 넣어주세요. 네모난 스폰지밥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할로윈데이는 죽음과 불운을 연상시키는 박쥐, 유령, 악마, 마녀마저 즐거운 상징이 되어 지루하고 평범했던 일상을 벗어날 수 있어서 인기를 끄는 축제가 된 것 같아요. 참여하진 않아도 코스튬 플레이어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올해는 이태원도 조용하겠네요. 얼굴을 까만 박쥐 몸통에 붙여주고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 날개도 달아줍니다. 거대한 몸뚱이를 지탱해줄 조만한 다리를 만들어 붙이고 손가락이 4개인 손을 만듭니다. 몸통을 까만색으로 칠해주면 박쥐 스펀지밥 완성입니다. 토실토실한 빵댕이도 만들어줬어요. 가을 하늘에 구름 하나 만들어줍니다. 도면은 그렸지만 도면대로 만들지 않는 청개구리 심리. 구름 위에 츄파춥스 하나 달아주면 핑핑이가 완성됩니다.
집이 없어 불쌍한 핑핑이에게 대치동 30억짜리 호박 아파트도 달아줍니다. 와, 좋겠다 야돈. 꼬마 LED 전구를 구입해 호박 뚜껑 위에 달아주면 인간 세계를 떠도는 죽은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재고랜턴 핑핑이 완성. 손으로 지탱해주면서 필라멘트를 높이 쌓아 나무를 만들어줍니다. 집 앞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앙상해졌네요. 겨울이 오나봐요. 재고랜턴 핑핑이. 박쥐 스폰지밥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해피 할로윈!